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더욱 짙어지는 8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현재의 믿음과 당신은 늘 선하시며 오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론 그 은혜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알게 모르게 위선과 죄 가운데 말하고 행동했던 어제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단 우리가 드러나고자 했던 교만의 그 시간들도 회개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가 좀더 죄에 민감해지고 받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을 갈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74주년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이땅 가운데 국권 침탈로부터 국가의 권리를 되찾고 정치와 경제의 독립을 이루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자국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평화와 화해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들 가운데에도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의 논리와 만문에 의해 병들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실천으로 인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건전해질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양화진 언덕에 복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가 밑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찬양 회복을 위한 찬양 리바이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슬픈 일들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견딜 수 없게 반복되고 닥쳐와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염려와 짐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임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감사와 진심을 다하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가까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삶의 찬양을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오늘 찬양 리바이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